안녕하세요, 소마입니다.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는 영화죠. 10월 1일에 개봉한 조커 폴리아들 보고 왔습니다.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영화 보고 온 감상평을 저희 소마 캐릭터를 활용한 귀여운 영화 포스터를 그리면서 한번 후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영화를 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전작에 이어 토드 필립스 감독님이 그대로 이어서 연출을 하셨고요. 조커 아서 플렉 역의 호아킨 피닉스 그대로 나오시고 새로운 인물로 리 퀸젤 할리 퀸 역의 레이디 가가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시간은 138분, 약 2시간 17분 정도로 조금 긴 편이니 참고하시고요. 전편에서 아서 플렉이 조커로 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살해를 해서 아캄 수용소에 갇히게 됐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할리 퀸을 만나고 서로 교감하면서 작은 소동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조커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재판을 벌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 관람 전에 전편에서 느꼈던 조커라는 인물이 빌런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느꼈던 그 엄청난 감정을 이번 편에서도 과연 느낄 수 있을까? 이 레이디 가가의 할리 퀸이 어떻게 보여질까? 이 조커라는 영화의 뮤지컬 장르가 통할까? 등 다양한 관람 포인트들을 걱정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저의 한줄평은 감독님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셨군요 입니다. 영화를 본 후 제가 느꼈던 점은 감독님이 진짜 이 조커라는 영화와 이 캐릭터를 대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기조가 확실하게 있고 단호하시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편이 영상 및 사운드, 배우 연기 등 많은 부분에서 호평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를 보고 팬들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인 면으로도 되게 센세이션한 반응을 얻었던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제작사가 굉장히 흥행이 되기도 했고 감독님에게 그때 당시 이제 DC 유니버스에 이 캐릭터를 포함시키려고 하거나 후속편을 위해서 더 강렬한 걸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 귀찮게 하니까 감독님이 약간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조커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한편으로 다 끝냈는데 아 막 계속 귀찮게 막 더 만들어라 막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막. 그래서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감독님이 놀부심보가 발동을 해서 아 나 니네가 원하는 대로 안 만들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막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을 아실 텐데요. 이 게임도 굉장히 스토리도 탄탄하고 영상미도 훌륭하고 게임 자체면으로 굉장히 명작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게임인데 그거를 만드신 디렉터가 이 편을 만들었고 그 2편도 약간 감독님의 주관적인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편이어서 팬들한테 굉장히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아 물론 이 영화가 그 정도까지 욕을 먹을 만한 영화는 절대 아닌데 약간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좀 정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 추천, 비추천 포인트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좋았던 점은 아서 플렉, 이 조커라는 인물의 서사를 더 깊게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작이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이 조커로 탄생되는 과정에서 왜 그가 고담시에서 극악무도한 빌런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나열하는 영화였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이 고담시에서 하나 의 아이콘이 된 조커의 내면에서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과정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조명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야 전편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등장한 할리 퀸 역의 레이디 가가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왜 이 할리 퀸이라는 역의 레이디 가가여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번 영화가 뮤지컬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노래도 직접 부르시고 했는데 레이디 가가 뿐만 아니라 이 호아킨 피닉스도 스킬적으로 노래를 잘 부른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 조커의 거친 심리 상태를 노래로 잘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영화의 전체적인 미장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화 초반에 뭐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나오거나 상황에 맞춰서 화면비가 변한다든지 영화의 전체적인 배경이 주로 아캄 수용소이다 보니까 그 특유의 쿰쿰하고 어두운 느낌을 잘 표현을 했고 중간중간 아서 플렉이 방상을 하는 장면에서는 굉장히 강렬한 색감을 사용을 하면서 그 조화를 굉장히 잘 이루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아쉬웠던 점은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 뮤지컬 형태가 조금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뮤지컬적인 요소가 영화에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는 오히려 두 사람의 심리를 노래로 굉장히 잘 표현을 했는데 이 노래에 대한 빈도수가 너무 많이 나왔다.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저도 집중을 하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 보게 됐는데 약간 중후반 지나면서 이제 제발 그만 좀 노래 좀 그만 불러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빈도수가 너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좀 더 노래를 조금만 더 줄이는 게 오히려 영화에 더 잘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쉬웠던 거는 이 할리 퀸이라는 캐릭터를 무려 레이디 가가가 연기를 하는데 활용도가 너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레이디 가가의 이미지와 할리 퀸이라는 캐릭터를 대입을 해봤을 때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약간 미친 사람처럼 더 표출을 하는 느낌을 원했는데 영화에서는 생각보다는 잔잔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예상보다는 좀 너무 얌전한 느낌? 그리고 분량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물론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조연의 위치에서 활약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주변에 머무는 약간 장치로만 쓰인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를 보고 제가 느꼈던 점을 정리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추천하는 사람, 비추천하는 사람으로 나눠보자면 먼저 DC 코믹스의 조커라는 빌런을 좋아하시는 분들,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하는 조커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무조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이 영화가 전편과는 조금 영화의 흐름이 많이 다른 편이기는 해요. 1편 같은 경우는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이 조커로 점점 변화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점점 고조가 되면서 마지막에 약간 빵 터트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번 편에서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잔잔한 느낌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충족을 못 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전편에서의 그러한 느낌을 원하고 이번 편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도 보시려고 한다면은 그 기대감을 조금 내려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담으로 관람을 하실 때 꼭 이거는 피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조로는 영화 보지 마세요. 제가 그 10월 1일 개봉했을 때 조조 영화로 봤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제 약간 영화가 잔잔한 느낌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조조기도 했고 굉장히 조금씩 졸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고 제 앞에 커플들도 이렇게 처음엔 재밌게 보다가 나중에는 둘이 막 기대면서 이러면서 중간중간 졸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절대 조조로는 보지 말라라고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마의 스페셜 영화 포스터 조커 폴리아드도 완성이 됐고요. 제 후기가 영화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